요를 아니야. 요를 아니야. 아, 요르 좋죠. 우리 요르 포저.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남은 방송 시간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선생님한테도 좀 조언을 구했었어요. 이 그림을 지금 좀 어떻게 좀 고치면 좋을까요? 이러고서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아니아의 머리가 좀 큽니다. 아니아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머리통이 작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아니아의 머리가 지금 좀 크다고 하셨어요. 지금 뭐야 그 아니아를 제가 앞에 배치하면서 일부러 약간 키웠던 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얘네들을 앞뒤 배치로 크기 변경, 크기 차이를 주는 그런 구도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르의 얼굴 표현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먼저 고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면 아니야 얼굴밖에 차이가 안 나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군요. 이 레이어를 그대로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걸 고치려면 하이라이트랑 보조 하이라이트도 다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막막하네요. 아, 이 친구들을 잠깐 좀 꺼놓고 아 이대로? 아니야 꺼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의 머리가 조금 작아지게 해봅시다. 빗이랑 다른 게 같이 작아지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아니야 머리통만 작아지게 할 건데 아, 이 부분 머리카락을 그냥 같이 줄이면 조금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제일 까리하게 좀 할 수 있을까? 레이어를 하나로 다 합쳐서 작업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로 작업하는 걸 연습을 하려고 이거를 하는 게 맞는데 고통이 이런 종류의 고통이 올 줄이야. 아, 사이즈를 딱 정했다고 생각하고서 묘사를 들어간 거였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아, 중앙을 여결로 잡고 약간 살살 줄여봅시다. 아니아의 머리통이 올바른 크기가 될 만큼 조금 더 작아져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피드백 보내주시면서 여반전된 걸로 보내주셔가지고 나 헷갈려. 헷갈리네. 이 사이즈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겨 이거. 어디보자. 아이고 좀 작아지니까 이대로면 목이 좀 길죠. 조금 내려요. 피드백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데 그죠?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애기스럽게 잘 크기가 맞아 떨어져 주네요. 이때 확실히 조금 큰데 요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작아졌나 싶기도 하고 괜찮나 싶기도 하고 완벽하게 판단이 딱은 안 서네요. 일단은 해봅시다. 네,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여긴 그거 없나? 똑같이 저거 해주는 거? 변형 똑같이 해주는 거? 한 번 더 해주는 거? 없네. 없어. 포토샵은 한 번 변형을 그 컨트롤 T를 눌러서 한 변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정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데 아쉽게도 클립 스튜디오는 그게 없군요. 마음이 아파요. 눈썹 내려가봐. 그랬을 때 원래하고 느낌이 좀 맞는 위치가 됐는지. 일단 아직은 좀 위고 크기는 잘 모르겠네요. 오른쪽 눈썹을 기준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고 왼쪽 눈썹을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네요. 약간 작아지긴 한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살짝 더 돼야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 잡혀야 하고 지금은 살짝 커진 것 같고 왼쪽 눈썹에 조금 맞추면 오른쪽 눈썹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만 좀 올려주면 대충 맞아진 것 같죠? 봐요.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와 보조 하이라이트도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끔찍하게 해요. 아, 다 원레이어로 합친 다음에 할 걸 그랬나 그냥? 아주 좀 달라질 구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레이어를 보존을 하려고 그냥 한 건데 진짜 나 착잡해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든 맞춰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어 레이어 보존 어 악으로 깡으로 어 이렇게까지 안 줄어도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뭔가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대충 이쯤이거든요. 눈으로 따지면 지금 대충 여긴데. 아, 그럼 조금. 아,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어디 보자. 이거랑. 이거랑 크게는 손실이 없는데 확실히 좀 더 내려가야 하고. 좋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위치 선이랑 얘네들 배치돼 있는 거 맞춰서 정도 해보면 이전하고는 요만큼 정도 차이가 나고 원래 상태하고는 그나마 좀 맞아 떨어지네요. 선에 좀 맞춰서 묘사를 해놓은 게 다행이에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눈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맞추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이 얘를 조금 이렇게, 얘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보자. 너무 위로 어차피 바짝 안 붙어 있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엔 얘는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머리카락은 알아서 열심히 잘 고쳐놔야 되겠네요. 자, 징징대지 말고 가자. 오케이. 이제 보조 하이라이트. 진짜 징징 안 되고 싶은데 힘들다. 얘는 그대로니까 내비두고 얘만 합시다. 위쪽 형태 보고 맞추니까 그나마네요. 이제 아래쪽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한번 확실하게 좀 보고 위쪽도 한번 더 보고
거의 다 오기는 했어요. 하고 비교. 보건정보 저장. 그래, 고맙다. 오. 완벽하진 않지만 타협 가능한 만큼 된것 같아요. 아, 좋아. 죽겠네. 죽겠어. 사이즈 변경됐으니 여기를 예쁘게 채워줍시다. 얘네들을 좀 잠시 끄고. 대신 여기는 따로 작업을 조금 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곤란한 자리라서. 어디 보자. 넣어주고, 잡아줘서, 컨트롤 X, 잘라버리고, 다시 붙여넣기. 레이어를 따로 두고서 조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리고 레이어 기왕이면 순서를 맞추는 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로 원래 몸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빈 곳에 채워주는 거죠. 해주고 이쪽으로 온 김에, 그럼 레이어를 나눠 놓은 김에 이렇게 채워주면 어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조금 더 감이 쉽게 오는 편이죠. 해주면 이제 여기 이 색깔로 여기 채워주고 이걸로 여기 묘사 이런 거 까먹지 말고 해주는데.
하이. 또 레이어를 실수로 하고 앉았어. 요거 색깔. 요거 색깔.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러면 그나마 복구가 좀 쉬워지죠? 아휴. 다음엔 여기 머리빗도 조금 더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요르 몸이 조금 더 보여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채워주고. 굳이? 여기는 됐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다시 합쳐줍시다. 예쁘게 합쳐주고, 예쁘게 합쳐준 다음엔 여긴 예쁘게 또 지워주고. 그리고 요런 자리 맞춰서 해주는데, 머리카락 선 색깔 바꿨었으니까 그거 맞 커서 컬러는데 컬러가 왜 마음에 안 들게 찍혔어. 자, 여기 겸사겸사 드로잉 컬러 바꿔주면서 진행합시다. 넣어주고 잡아주고 넣어주고 잡아주고 무한 반복, 넣어주고 잡아주고를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 예쁘게 다듬어져 있겠죠.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AI 그림 많이들 구경해 보셨나요? 저는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거에서는 구경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아직 안 돌려봤어요. 저는 아직 안 돌려봤어요. 근데 확실히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못 써요.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AI 인간 멸망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고 이제 그림쟁이들 일자리 다 잃는다 막 이랬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최소한 아직은 상업적으로 그거를 절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 지금 그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건 불법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이트에서 이제 AI를 학습시켜서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일종의 짜집기라는 거예요. 어떤 작가, 어떤 그림에서의 이 파츠를, 예를 들어 이 눈에 요 채색 파츠를 떼와서 그 눈에 새로 저거 AI로 잡아놨던 그 눈의 형태에 맞게 약간 변형이 돼서 거기에다가 끼워 넣기,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일종의 짜집기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사실 그 사이트가 지금 그런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인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돈을 내야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돌리는 그림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적지만 그렇게 돈을 남의 그림을 가지고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절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밥줄이 끊기고 뭐 이런 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나중에 AI가 진짜 많이 발전해서 진짜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간 올 수도 있겠죠. 그때쯤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네요. 어디 보자. 아,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인생이 참 쉽지가 않아. 이렇게까지 쉽지 않을 일인가? 이렇게까지 쉽지 않아야 하나? 조금 이것보단 조금 더 쉬워도 되지 않을까?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인생이 조금만 더 쉬웠으면 좋겠네요. 요래두면 일단 사이즈 변형 후에 기본적인 복구는 다 됐고 근데 아니야의 머리가 좀 길어졌... 아씨...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약간 길어졌다고 치지. 아니면 빗질하느라고 조금 길어 보인다 치자. 하이라이트와 보조 하이라이트 위치들도 얼추 다 맞는 것 같고 이미 이랬을 때라서 이건 소용이가 없네. 근데 좋아요. 그럼 아냐의 저거는 됐고 다만 여기서 더 수정을 들어가야 하는 게 얼굴형 자체의 수정을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약간 너무 넙대대해졌어. 그거를 조금 줄여줄 거예요. 아, 볼터치도 뭉개어야 됐네. 야, 4개 많았다. 야, 볼터치 대충 이거면 되겠지? 볼터치는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픽셀 유동화. 풀튜는 이게 좋지. 픽셀 유동화.
이걸 이용해서 조금 그림을 그림의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비교적 옳은 방향으로 그나마 가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만 요렇게 좀 떼서 따로 좀 작업을 해보자. 메쉬 변형으로 좀 잡아서 스튜디오가 픽셀 유동화는 너무 잘 잡아놨는데 이 메쉬 변형이 완전 쉣이야 쉣. 메쉬 변형이 쉣이에요. 잘만 쓰면냐 뭐 얼추 뭐 못쓰기야 하겠냐마는 못쓸 정도까진 아닌데 이 픽셀 유동화의 이 떨어주는 이것에 비해서 너무 이 별로예요. 너무 성능이 구려. 메쉬 변형 성능이 클립 스튜디오 2 나오면은 좀 바뀔라나? 이거 좀 손 좀 볼라나? 자, 지금 한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시다. 요 느낌에서 요 느낌이 됐어. 엄청 다이나믹하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좀 더 확실히 미소녀 그림에 어울리는 요 느낌이 좀 됐죠. 그전에는 그전대로 귀여운 맛이 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편이긴 했는데 조금 너무 넉대대해진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예쁘게 얘를 만들어 주려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얌전히 따라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닦아주고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슬슬 여기 피부 색깔에 대한 라인 컬러도 좀 손을 봐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때가 됐습니다. 볼터 진원은 더 내려가야겠구나. 넌 따로 조작하자.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보면 아마 더 차이가 확실히 날 거예요. 아까랑. 아차! 귀엽지만 조금 넙대대했던 호떡 같은 얼굴이 이렇게 귀염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본질이 된 상태가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듬어 주고 좋아요. 자, 라면은 이 공중에 뜬 이 보정 이걸 먼저 손질을 좀 해놓고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할까 싶기도 하고 아 unknown user knows unknown이 와크 감사합니다. 와쿠와쿠를 보고 낚여서 오셨군요. 아, 예스.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came.
지금 이제 요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 상태에서 요렇게 좀 바뀌었어요. 요렇게 보니까 확실히 바뀐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오케이. 아. 보자. 맞아.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저기 채팅창에 저렇게 외국어들 올라오면 번역해서 화면에 나오는 채팅 위젯 같은 게 있더라고.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 그거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자동 트랜슬레이션 나도 하고 싶어. 오토 트랜슬레이션 채팅 나도 하고 싶어. 나는 알아보는데 나는 대충 알아보거든요. 번역기도 돌려보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방송 화면이나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봤을 때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아, 이 눈동자. 그러네. 이 눈동자가 살짝 문제네. 여기는 그러면 요걸로 따로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요걸로 한번 봅시다. 메쉬 변형 이걸로 하면 나마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여기 전후 하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수정이 되긴 하네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세밀하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더 큐티하네요. 이쪽도 잡아서 수정을 좀 해봅시다. 보자.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ut I think you can chat on English only. I can understand your chatting. So I think you don't have to chat on Korean too hard. I know that's too hard. Another language using is so hard, I know. So I think you can chat on Englis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following me. Ah, 어지러우신가요? 갑자기 난무하는 영어에 어지러워지는. 방금 비슷한 얘기를 한 거긴 해요. 다른 나라의 랭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다. 되게 하드하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본인의 랭귀지로 채팅을 하셔도 오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눈이 너무 커진 것 같기... 아니네. 눈 사이즈는 똑같네. 보자. 영어가 어려우신가요? VR 챗을 하십시오. VR 챗에선 모든 나라의 랭귀지를 손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 청해가 이게 청해, 그러니까 리스닝이 조금 늘어나면 이게 어지럽진 않아요. 리스닝이 조금 늘면 어지럽진 않아. 견딜만 해집니다. 저는 사실 영어 문법 진짜 못하거든요.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예정이에요. 문법은 이 그래머는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Grammar is so difficult, I said. 그게 그래머가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잠깐, 이거 그래머라고 하는 게 맞긴 맞아? 그래머가 맞긴 맞나? 문법이? 문법. 문법 영어로. 그래머 맞네. 맞네. 그래머. 나 번역기 켜놓고 해야겠다. 자신이 없다. 저도 그래서 번역기를 켜놓고 자주 저거 사용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게임할 때는 잘 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대사들이 나오는 게임들을 들으면서는 괜찮다고? 저도 시험 칠 때는 못해요. 저 영어 5등급, 막 6등급, 막 이랬어요. 언어 5등급, 6등급, 7등급 막 이래요. 난 거기를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5등급 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영어 듣기는 했거든. 영어 듣기, 그러니까 리스닝 되고, 그 단어는 지금은 좀 어떤지 지금 학생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라떼는 말이야. 아니야, 솔직히 지금 보면은 제가 최근에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 본 적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우리 때랑 똑같이 그냥 이거 단어 대박 많이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워드 빽빽하게 써놓은 거. 이거 이거 워드 써놓고 뜻 써놓고 워드 쓰고 뜻 쓰고 워드 쓰고 뜻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빽빽하게 있는 거 그냥 그거 보고 하더라고. 우리 때도 똑같았거든요. 똑같았어요 우리 때도. 왜 똑같이 하던데? 학원에서들 할 때 그렇게 하나? 요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그쵸. 10년 전이니 10년 더 됐지. 아무튼 그때쯤엔 그랬거든요. 아 진짜? 내가 유인물 나눠주지 않아요? 프린트? 프린트 나눠주는 건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기는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프린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이제 여쭙는 거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암튼간에 그렇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외워 놓으니까 그나마 5등급이 나올 때가 가끔 진짜 가끔 있었어. 가끔 그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한 번씩 그렇게 5등급이 나왔고요. 저도 평균적으로는 6등급에서 7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영어를 나도 진짜 이 시험이나 이 그래머나 이런 걸로는 테스트나 그래머에서는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할 줄 알았던 게 리스닝하고 그러고 그거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어를 외우니까 해석은 되는 거예요. 단어마다의 그 해석은 되더라고. 그래서 문법 문제는 싹 다 틀리고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위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오지선다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 그걸로 그런 거는 맞췄어요. 다음 글에서 누구누구가 뭐 조니 케이트에게 하려는 말은? 막 이런 거 그것만 맞추고 다른 거 다 틀렸어. 어디 보자. 눈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는데 참 웃겨요. 그림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는데 이게 찌끔찌끔씩 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느낌이 되게 팍 변해요. 지금도 이제 보면 제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요렇게 차이가 나요. 머리 크기는 조금 다이나믹할 수 있는데 눈이랑 얼굴형 조금씩 변화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인상 차이가 되게 나지 않나요? 인상이라는 것이 형태 자체는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은 거 맞는데 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눈 그리는 방법도 조금 변형을 줬어서 그거를 지금 조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려면 쌍꺼풀 위치를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리스닝하고 단어 어쩌고 열심히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단어하고 리스닝하고 되는 상태로 VR챗을 하면 회화가 늡니다. 다이얼로그가
늘어나요. 향상됩니다. 이 워드랑 리스닝이 되면은 다이얼로그가 늘어요. VR 챗을 하면.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믿어보고 한 번만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왜 안 칠해지나 했네. 그것도 또 있다. 그 외국 미디어, 영어 미디어를 좀 많이 보는 거, 많이 접하는 거. 저는 그 스티븐 유니버스라고 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스티븐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카툰 네트워크에서 하던 저거가 있는데, 만화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봤어요. 진짜 열심히 보고, 그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 그 루시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시퍼라고 그 저거가 있는데, 그 미드냐 영드냐 그거 있는데 요즘은 그거 봐요. 그거 보니까 약간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거보다 VR챗이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기승전 VR챗. 아씨, 이거 그냥 이게 낫겠다. 그래서 한번 채우고. 한번 이렇게 채워주고. 붙이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잡아서 해주고. 이 표현 방법을 아니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도 조금 어렵네요. 이것도 또 조금 또 고민이 필요하네. 엄청 달라지진 않아서 그냥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바꾸는 거라서 엄청 바뀌는 건 아닌데 아니한테 어울리게 넣어줘야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고민이 되어요.
위에를 살짝 깎고 조금 두꺼워졌으니까. 아, 미묘하게 이게 렉이 걸리는 건지 딜레이인지 그냥 이 클립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포토샵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착착 돼야 되는데 약간 미묘하게 자꾸 쓱 하고 자꾸 날 방해하네요. 너무 불쾌하다. 너무 별론데? 난 클립 스튜디오를 못 쓰는 몸이 되었나? 샀는데? 클립 샀는데? 이번에 2도 나온다는데? 클립을 못 쓰는 몸이라고? 안 돼. 그럴 순 없어. 어디 보자. 이렇게 놓고 아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 이거하고 아, 딱 끝과 끝이네. 이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귀엽기는 이전 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약간 디테일이 읽어지는 거는 바쁜 게 더 디테일이 읽히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좀 뭉쳐있는 느낌이고 여기는 좀 구분이 되게끔 잡힌 느낌이네요. 아휴, 어렵다. 그림도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요거를 이제 조금만 땡깁시다. 너무 떨어질 필요까진 없는 것 같아요. 좀 땡겨주고. 아, 이럴 바에야 잘라냈다가 그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다음에
어메. 어메, 말 없어지는 거. 어메. 저는 웬만하면 오디오가 좀 비지 않는 방송을, 방송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지금은 좀 복잡해서,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를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오디오가 좀 비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의렵다. 의려워. 살면서 하는 모든 공부 중에 그림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별로다. 여기 너무 아, 좀 우리 같이 좀 이쁘게 좀 들어가자. 제발. 그리고 요거 선 라인 자체도 살짝 좀 바꿔봅시다. 네. 음에. 아니, 자꾸 마음이 급한가 봐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꾸 컨트롤을 누른 채로 건드리네요.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해. 이 저것이 너무 진해. 마음에 안 들어. 좀 낫네. 근데 위치가 별로네요. 이 자리가, 이 포지션이 별로야. 이거보다 약간 더 이쪽으로 좀 와야 좀 더 맞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오케이. 아, 조금만. 조금만 나랑 같이 옆으로 가자.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요거보단 난 요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이게 낫나? 아, 이 어렵네. 조금만 더 옆으로 가자. 네, 이게 낫다. 오케이. 오케이. 으아. 이 반대쪽도 수정해야 되는데. 와, 땀매. 밀고 다시 해?
눈부터 다 하고 눈부터 다 하고 합시다. 지금 상태면 그러면 여기보자 욕다망스들 좀 떼고 얘네를 좀 따로 여기 요 속눈썹 얘네를 느낌을 안 없애고 싶어서 이 느낌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얘네를 좀 놔두고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따로 떼서 조금 보존시켜주고 어메? 나 시프트 눌렀어야 나 좀 보존을 시켜주고 어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내 눈꺼풀 쪽을 좀 밀어놓고 합시다. 아까 같은 그런 뻘짓을 너무 하지 않도록 좀 밀고 열에 두고 얘는 잠시 두고 여기서 원래는 이 브러쉬로 라인을 이 드로잉을 잡기 때문에 일단 브러쉬를 좀 바꿔볼게요. 이럴 거면 잠깐 그래서 여기 복사 자 그리고 요거는 밀어놓은 거 그대로 살짝 두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합시다. 하고 그다음에
여긴 조금 너무 길어졌으니까 조금 닦고. 공간을 좀 준 다음에, 다음에 아래로 꺾어지게. 제가 끝에는 어차피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아이,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이러면 먹히네. 그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잠시만요. 지금 모니터를 제가 뒤에 연결 부분을 살짝 건드렸나 봐요. 저번에 케이블 정리들을 좀 할 때, 아, 이거 건드려졌었어, 옆으로 왔네. 케이블. 케이블 정리들을 좀 할 때, 이 좀 케이블을 타이트하게 정리를 좀 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건드려졌을 때, 저거 인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살짝 생긴 것 같아요. 방금 그거를 좀 손보고 왔어요. 잠깐. 여기는 좀 지워야겠다. 그죠? 여기는 젤 꼭대기 속눈썹인데 너무 두꺼워졌어. 됐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아직 조금 더 요거 해주고 아 여기는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니 합쳐 오케이 아 훨씬 깔끔하고 편안하게 아 잡혔네요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는 너무 끝에까지 조금 선명하니까 여기도 조금 좀 닦읍시다 아이 남편이 난리 났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다 됐더니 마이 허스밴드가 남편이 슬슬 이제 퇴근한다고 연락이 계속 오네요 이쪽 눈꺼풀까지만 조금만 더 좀 손보고 오늘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까지는 마저 작업을 열심히 해줘야겠죠 여기도 이 쌍꺼풀의 요 묘사 방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게 아니야 조금 별로야 조금 요렇게 하고 자 이걸 좀 키워야겠다 내비게이터를 너무 작게 해놨어요 제 목적에 비해서 서브뷰로 사용을 하는데 너무 작게 해놨었네요 조금 내려오고 조금 더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채워주고 조금 진하네요 조금 해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살짝 이게 아닌데 여기가 너무 길어진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닦아주고 앞쪽으로 살짝 더 오게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정도면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남편이 퇴근한다고 연락한 줄 알았더니 한 시간 더 있어야 된대네? 와, 우리 한 시간 더 한다. 와, 우리 방송 한 시간 더 한다. 아이, 좋아. 좋아요. 눈의 느낌이 요런 느낌에서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엄밀히는 조금 더 달랐던 걸 여기서 이때 이미 수정을 좀 하고 1위로 넘어온 거긴 한데, 아무튼 좀 달라졌죠.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제가 이 세탁기를 돌려놨었는데, 세탁기를 흰 빨래, 검은 빨래 나눠서 하느라고 두번 세탁기를 돌려요. 그래서 아까 한번 해서 널었는데, 지금 다시 세탁기를 돌린 거한번 더, 세탁물을 널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후딱 빨래 좀 널고 올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Actually, 세탁기가 라운드리 머신? 자, 번역기 너의 힘을 빌려줘. 세탁기. 워싱 머신. 아, 되게 쉽게 하네. 워싱 머신. 이 세탁기를 돌리다. 세탁기를 run. I run the washing machine. 워싱 머신. So I have to I have to hanging that. I have to hang that. That washing clothes. That is laundry. Okay. So I have to some got I have to some I have I need some breaking time. Yeah, thank you. 얼른 널고 올게요. 나 이거 타이머 위치를 또 바꿨구나 내가. 아 바본가 봐. What a mistake. What a mistake. I didn't put in that fabric softener. Softener. Fabric softener. 섬유유연제 안 넣었어.
섬유 유연제 안 넣었어. 짜증나. 아이, 진짜 섬유 유연제 넣고 왔어. I just put in fabric softener. 아이 can't hang. 못 널었어. 널 수가 없어. 짜증나. 아하! 여기에도 이 뒤에까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요 눈꺼풀 표현이 뒤쪽까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조금 풀려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아니야, 눈 상태는 일단은 여기까지 잡혔고, 그럼 이제 입을 살짝 좀 입의 위치나 크기나 모양 같은 걸 조금만 변형시켜 봅시다. 조금만 더. 이 정도? 약간 너무 호기심 가득하던 이 느낌이 너무 사라졌어. 어느 놈이 문제일까? 어디가 문제이길래 이 큐리어스한 이 큐티함이 사라졌을까? 누가 범인이야? 눈이 범인 맞나 본데? 눈 때문 같은데 이거? 이게 시선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죠?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약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들어가서 위쪽을 보는 것 같이 느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옆을 보는 것처럼 됐어요. 이게 문제네. 이걸 또 어떻게 수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요 위쪽에 요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이걸로 가자고. 오? 어? 아. 자. 요래. 해주고, 요래 해주고, 요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됐다. 가차. 아, 맞다. 요걸로 하려고 그랬지, 요걸로. 아, 입도 좀 별론데. 입이 이게 더 귀여운데. 이거보다 이게 더 귀엽지 않나요? 이게 훨씬 귀여운 것 같은데. 아, 아쿠아쿠의 느낌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는 게 문제였나? 어디 보자. 아니야, 보자. 아니야, 충분히 얘 좀 커도 괜찮아. 이거는 약간 크게 입 벌렸을 때는 이거에 또 매력이 있고, 조그만 와쿠와쿠는 또 그거에 또 매력이 있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얘가 뭐 작아지든지 뭐 어쩌든지 이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커져? 오히려 커져? 아니야, 너무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아, 어렵다. 작을 거면 차라리 아예 요렇게 진짜 와쿠와쿠의 그 느낌에 맞게 작을 거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요렇게 하고 요게 확실하긴 하네요. 요게 어떤 표정인지 조금 더 확실하기는 해요. 자, 요걸로 가볼까? 와쿠와쿠 와쿠와쿠를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